소록도에 한센인을 위한 병원이 세워진 지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한센인들의 애달픈 사연과 눈물이 서린 소록도병원 100년의 발자취를 송인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6년, 조선총독부는 한센인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시설 자해의원을 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외딴섬에 환자들을 격리해 폭행과 감금을 일삼았고 강제 불임 수술도 자행했습니다. 치료받아 퇴원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록도는 이때 죽어서라도 나가고 싶은 섬이 됐습니다. 한센병을 천벌처럼 여기는 잘못된 인식도 만연했습니다. 이 한센병 걸렸다 하면은 그 동네에서 절대 못 살게 해요. 쫓아내는 게 좋고 참. 한센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 교황의 소록도 방문이었습니다. 사랑을 가득 안고 소록도에 오신 사랑의 사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성하. 이후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었고 정부도 지원을 늘렸습니다. 1940년대에는 환자가 6천 명 넘었지만 지금은 539명만 남아 합병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 암이나 뇌졸중, 치매 같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록도는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섬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는 진주다. 눈물이 가득하고 한이 배어 있지만 그 한이 한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는 또 다른 빛이 되어주는 그런 곳이다. SBS 송인호입니다.